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동반 여행. 오늘의 장소는 안동의 월령교입니다. 저기 보이는 다리가 바로 월령교입니다. 다리를 건너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도노보트를 타러 왔습니다. 여기서 살짝 가보면 살짝 어려운 건가 봐. 너무 나봐. 놓고 이러고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살짝 딱 쓰지. 그지? 그 다음에 반듯 살짝 가보면 뒤로 오는 거야. 그지? 여기 봐봐. 벽 하나, 둘, 세 번째 벽으로 가면 안 돼. 줄 있어. 하나, 둘, 세 번째 벽 가면 안 돼. 나머지 벽 가까이 가도 돼. 알았지? 그럼 저기 노란 구이 봐봐. 그네. 곧 벗어나면 돼. 알았죠? 그럼 그 나중에, 제일 울림 들어오면 돼. 여기서 앞쪽 틀어놓고 쭉 가다. 중간 가서 뭐야? 딱 움직여. 여러분은 지금 반려동물 동반 여행 월령교 도노보트를 보고 계십니다. 운전 시 주의사항은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거나 뒤로 다닐 수가 있어요. 운전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는 몰랐는데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때 아저씨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뒤로만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네. 저희는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옆에는 물총 보트가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부모님과 학생들은 혼자서도 탈 수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겠죠? 누나한테 맞추고 가 못 쏘는데. 누나에게 쏘지 못하고 엄마와 슈가에게 쏘는 동생입니다. 휴일 반려동물 동반 여행으로 월령교 도노보트 오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반려동물 동반 여행에는 월령교 근처에 있는 한국미술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